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었던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존재 그 이상이었어. 회장님 드십니다. 모씨 가문의 정보는 석혜입니다. 석혜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 알겠습니다. 어이, 자네 이사 나가. 아버님! 석희는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경영 공부해야지. 할아버지, 그런 공부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집안에 어머니 장자가 있는데 왜 굳이 석희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장자 타령이냐? 네 눈엔 저 두 마리가 성의 자냐?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질투, 모멸감, 분노를 낳는 법. 잠시 음주 검문 있겠습니다. 음주하셨네요. 네? 아니. 뭐가 좀 오해가... 의사 불러주세요. 소명할게요. 병이 있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 둘이 잠깐 얘기 좀. 난 자동 양조장 증후군이란 병을 앓고 있어. 자동 양조장 증후군? 어. 탄수화물 먹으면 알코올로 변하는 병이야. 어, 그런 병도 있어? 당장 죽거나 그런 건 아니야. 작년에 발병했어. 미국에서 치료받던 중에 급하게 귀국하느라 약을 못 갖고 나왔어. 탑이 알아채서 이용할까 봐 병원에도 못 갔던 거고. 너 그럼 저번에 음주운전 그것도 그병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주총은 어떻게 됐어? 모석희 대표이사 선임 취소됐어. 결국 아버지가 대표이사가 된 건가?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다. 아직 끝난 일 아니야. 아가씨 측에서 우리가 주주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강요죄 고발 들어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던데? 현재 왕 회장님이 이사들도 접촉 중입니다. 최경호, 신호철, 백종헌 이 세 사람만 움직여도 비상 이사회의 소집 가능합니다. 백 이사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잖아. 그쪽에서 나온 정보야? 그렇습니다. 비상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이사회 설득해서 모 회장님 끌어내리고 다시 도전하겠다. 세 사람 모두 해외로 잠시 보낼까요? 아니야, 잠깐. 굳이 백 이사에게 접촉한 건 우리 쪽에 정보가 새 나가도 자신만만하다는 얘긴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네? 백 이사를 이용해서 회담 장소를 저택으로 몰아. 왜죠? 외부에서 불상사라도 생기면 좋을 거 없잖아. 모석희 아가씨 자동 양조장 증후군에 관한 의료 기록 차트입니다. 못난 아들이 우리 석희 병을 이용해서 결격 사유를 유도했어. 가문의 치부라. 정말 면목이 없고. 허 변호사님, 기획안 돌려주세요. MC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도약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해드린 또 하나의 파일은 모석희 씨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 야간 학위 증명서입니다. 마침 오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기사까지 났습니다. 자자, 식사들 하면서 천천히 우리 석희 브리핑을 들어보자.
네. 왕 회장님 좀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한상무가 말씀드릴 게 있대요.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원래 신장이 안 좋으신 데다가 최근엔 신장까지 약해지는 바람에 특히 음식 가리셔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겐 괜찮은 음식도 회장님에겐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버터 아몬드가 소량으로 들어간 단과류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총 때 충격을 크게 받으시는 바람에 또다시 충격받는 일이 생기면 아마 버텨내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나 검색해봐. 자, 이번엔 탑 전용 아이디로 검색해봐. 우리가 관리하는 허윤도는 총 9명이군. 이거야. 살인사건 파일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법연도 일 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어? 난 그대가 이곳을 마음껏 이용하고 누리길 바래. 왜 접니까? 새롭고 신선하니까. 최이사, 신이사 지분 제가 모두 매수했습니다. 경영권 포기각서입니다. 그리고 왕 회장님께 받은 재산도 포기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만 묻죠. 할아버지, 누가 죽였어요? 어석기! 진실을 말해줘요. 그럼 사인할게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한상무. 이제 사인하시죠. 사인하면 내가 얻는 것? 미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감시받으며 마음껏 입고 먹고 쓰며 단카드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핸드폰 좀 주시죠. 뭐 하는 거야? 아가씨, 민감한 질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놔! 놔! 할아버지, 누가 죽였어요? 진실을 말해줘요. 그럼 사인할게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왕 회장님은 아가씨가 죽였잖아요. MC그룹만 내 손에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말든 상관없지. 어차피 연로하시잖아. 사인 하시죠. 무슨 일이야? 긴급 상황입니다. 나와. 무슨 일이야? 가서 봐. 어? 피카소는 15년 전 MC 가문에 들어온 후 영면한 오늘까지
MC그룹의 성장을 지켜온 가문의 수호신이었습니다. MC그룹이 무수히 많은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던 건 피카소가 우직한 충심으로 지켜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기. I'm on fire.